4월인데 벌써부터 여름처럼 덥습니다. 휴일인 오늘은 서울의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4월로는 관측 이래 가장 더울 거라는 예보입니다. 내일은 초여름 더위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김재윤 기상전문기자입니다. 쏟아지는 뙤약 볕에 거리에는 양산 행렬이 이어집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날씨. 이번 주말만큼은 반소매 차림이 대세입니다. 바람은 불어서 좋은데 해가 너무 쨍쨍해서 땀이 뻔뻔하고 해가 너무 눈부셔요. 호숫가를 찾은 나들이객들은 볕을 피해 그늘로 모여들었습니다.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얼음이 든 음료수로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봅니다. 생각보다 좀 덥고 초여름 날씨여가지고 아이스커피를 한잔하고 있습니다. 아직 4월인데 날씨는 이미 6, 7월처럼 뜨겁습니다. 경기 양평 옥천의 기온이 31.4도, 서울도 27.3도까지 올라 초여름을 방불케 했습니다. 오늘은 고온 현상이 더 심해져서 서울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치솟습니다. 올 들어 가장 더운 것은 물론 4월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례적인 4월 더위는 연일 맑은 하늘에서 강한 햇볕이 쏟아져 열기가 쌓인 데다 한반도 남쪽에서 뜨거운 바람까지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주말 동안 남쪽으로부터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도 더해져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아직 습도가 낮아 체감 더위가 심하지는 않지만 여름 못지않게 쏟아지는 강한 자외선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도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